주인공을 잘 알고 있다는 절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저희 선배님은요, 애기 닮은 얼굴로 한때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을 평정한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대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매기 이상훈 선배님.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느덧 10년. 다시는 건강을 놓치지 않겠다며 오늘도 걷고 또 걷습니다. 평소 걷기를 즐긴다는 개그맨 이상훈 씨. 근데 걷는 것 치고는 속도가 빠른데요? 이건 걷는다기보다는 경보에 가까워요. 경보. 그리고 하루 목표량은 만보. 그리고 걷게 되면은 일단 식욕이 좋아져요. 네. 그다음에 변 잘 보고. 그다음에 비밀인데 방구가 잘 나와. 알약방이 준비한 알면 약이 되는 건강사전. 개그맨 이상훈의 건강사전 그 첫 번째. 매일 만보 걷기. 걸어라. 장이 건강해질 것이니.